17장 키패드 매트릭스를 우리가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뭐 키패드 매트릭스라 그러는데 우리는 키보드 매트릭스 또는 키 매트릭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근데 뭐 여기서는 키패드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4장에서 그 푸시 버튼 스위치를 배웠죠. 그죠? 자, 거기서는 요렇게 회로가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요런 식으로 회로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자, 스위치를 안 눌렀을 때는 어떻게? 안 눌렀을 때는 전류가 이쪽으로 다 흘러서 1이 나오죠. 여기 하이가 나옵니다. 스위치를 눌리면 스위치가 눌리면 어떻게? 전류는 다 이쪽으로 흐르죠. 그죠? 그래서 0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읽어서 4장에서 공부할 때 얘를 읽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회로를 읽어서 1이 나오면 이 스위치가 안 눌린 거고 0이 나오면 이 스위치가 눌린 거고 그렇게 우리가 키를 인식을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스위치 하나에 입력 포트가 하나씩 있어야 되죠. 우리가 아트메가 128은 입력 포트가 포트가 53개 정도 돼 있는데 그럼 스위치가 53개까지는 달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하면. 근데 그 이상은 못 달아요. 근데 우리가 입력 포트를 입출력 포트를 스위치만 가지고 설계를 하나요? 그렇지 않죠. 굉장히 많은 종류의 설계를 하죠. 그러면 자, 제한된 포트를 가지고 많은 양의 많은 개수의 스위치를 인식하고자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키 매트릭스를 이용합니다. 네. 자, 그래서 자, 요런 회로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먼저 회로 설계를 들어가기 전에 자, 요런 회로는 어떻게 돼요? 자, 스위치가 요렇게 스위치를 설계를 해놓으면 자, 여기 5V, 5V죠. 그죠? 스위치 1번이 눌리면 어떻게 돼요? 1번이 눌리면 전류가 이쪽으로 다 빠지죠. 얘는 그 다음에 얘도 이쪽으로 다 빠지죠. 그래서 0이 나오죠. 네, 스위치 1번을 누르면 0이 나옵니다. 아, 0이 나오면 스위치 1번이 눌렸구나. 근데 스위치 2번이 눌리면 어떻게 돼요? 2번도 마찬가지죠. 2번이 눌리면 자, 얘 전류가 다 이쪽으로 가고 얘 전류 이쪽으로 가서 0이 나오죠. 그죠? 그럼 0이 나온다는 얘기는 스위치 1번이나 스위치 2번이 눌렸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안 눌리면 1이 나오죠. 자, 아무것도 안 눌리면 1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렇게 회로를 설계하면 스위치 1이나 스위치 2가 눌렸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떤 게 눌렸는지 잘 모릅니다. 그쵸? 그래서 요렇게 설계를 해봐요. 요렇게. 자, 요렇게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설계를 해보면 자, PC0하고 PC1을 출력 포트로 써요. 그러니까 128에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예, 그 다음에 PA0를 입력 포트로 써요. 즉 128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줄을 인식하려 그러면 여기다 10를 넣어줘요. 자, 10를 넣어주고 자, 요 지워볼까요? 요거. 자, 요 줄을 인식하려 그러면 여기다 10를 넣어줘요. 그래서 읽어요. 자, 스위치가 안 눌렸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안 눌렸을 경우. 자, 안 눌렸을 경우 여기 풀 다운 전황이 걸려 있죠. 그죠? 그래서 0이 읽히죠. 0이 읽힙니다. 스위치가 안 눌렸을 경우. 얘는 상관없어요. 얘도 0이죠. 그죠? 근데 스위치가 눌렸을 경우를 생각해 봐요. 스위치가 눌렸을 경우. 자, 1제를 넣었을 때 스위치가 눌렸을 경우. 얘가 눌리면 이렇게 연결되죠. 그럼 어떻게 돼? 얘 풀 다운 저항이 있으니까 여기가 전류가 이쪽으로 못 가요. 여기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전류가 이쪽으로 가요. 그래서 스위치가 눌리면 1이 읽힙니다. 1이 읽혀요. 얘는 뭐예요? 얘는 상관없죠. 그죠? 얘는 풀 다운이 이렇게 걸려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전류가 이쪽으로 가죠. 이쪽으로 갈 데가 없으니까 다 이쪽으로 가요. 얘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1 제로를 넣고 스위치가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1 제로를 넣고 스위치가 안 눌리면 0이죠. 스위치가 안 눌리면 0이고 스위치가 눌리면 자, 1이 되죠. 스위치가 눌리면 어떻게 돼? 스위치가 눌리면 이쪽에 5V가 이쪽으로 쭉 가서 여기 저항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서 여기가 하이가 되죠. 그죠? 스위치가 눌리면. 자, 그러고 나서 얘를 인식하려면 어떻게 돼요? 얘를 인식하려 그러면 여기다 0을 넣고 여기다 2를 넣습니다. 자, 그리고 얘가 안 눌리면 어떻게 돼요? 얘가 안 눌리면 풀다운이니까 여기 0이죠. 그죠? 얘는 상관없어요. 얘가 눌리면 어떻게 돼요? 눌리면 5V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서
저항이 있으니까 못 가니까 이쪽으로 다 빠져버리죠. 그래서 1이 나오는 거예요. 눌리면 1. 얘는 상관없죠. 그죠?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자, 1, 0 해주면, 1, 0 하고, 얘가 1, 0 하면 어떻게 돼? 얘만 인식하겠다는 거죠. 1을 넣은 쪽만 인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이 나오면 얘가 눌렸다는 얘기고, 0이 나오면 얘가 안 눌렸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색깔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0, 1을 넣어주고 1이 들어간 쪽을 인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읽어서 1, 0이 나오면 자, 얘는 스위치 2가 눌렸다는 거죠. 1이 나오면, 그죠? 스위치 2가 눌렸다는 거예요. 얘는 0이 나오는 건 스위치 2가 안 눌렸다는 거죠. 네. 아이고, 지워졌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자, 1, 0을 넣고 얘가 1이 나오면 스위치 1이 눌렸다는 거고, 0이 나오면 스위치 1이 안 눌렸다는 거예요. 자, 즉 1이 나오면 스위치 1이 눌렸다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0, 1을 넣으면 어떻게 돼? 요거만 인식하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1, 0이 나오면, 자, 1이 나오면 스위치 2가 눌렸다는 거죠. 그죠? 0이 나오면 안 눌렸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때, 자, 1, 0을 넣고 얘를 인식하는 거예요. 0이냐, 1이냐. 그죠? 그 다음에 0, 1을 넣고 얘를 인식하는 거예요. 1이냐, 0이냐.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면 됩니다. 요게 이제 키 매트릭스의 어떤 원리죠, 원리. 지금은 스위치 두 개 입력회로인데, 두 개 이상도 이런 식으로 회로 설계를 합니다. 자, 우리가 교재에 사용되는 그 키패드 매트릭스는 이렇게 3, 4, 10이 12개예요. 그리고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출력 포트예요. 자, 우리가 MCU 128A에서 이쪽으로 출력을 해줍니다. 출력을. 그죠? 출력을 해주고 여기서 읽어와요. 자, 그러니까 키패드 매트릭스는 뭐 별거 없어요. 쏴주고 읽고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줄을 읽으려 그러면 여기다 2를 써주면 돼요. 자, 만약에 여기다 0을 써준다고 생각을 해봐요. 0을. 자, 여기다 우리가 0을 쏴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0을 이렇게 쏴준다고 해봐요. 자, 0, 0, 0.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자, 첫 줄 봐봐요. 자, 그냥 읽으면 어떻게 돼요? 눌리지 않으면 풀다운 되어 있으니까 0이 읽히죠. 그죠? 0이 읽혀요. 눌리면 어떻게 돼요? 얘가 눌리면. 눌려도 0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냥 0이 읽히죠. 상관없어요. 0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인식하고자 하는 키의 그 줄에 해당되는 출력에다가 1을 쏴줘야 돼요. 1을. 자, 여기다가 1을 넣어줍니다. 1. 자, 그리고 0, 0, 1, 0, 0 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돼? 요 줄을 우리가 인식하겠다는 거죠. 자, 요 줄을 인식해. 자, 만약에 아무것도 안 눌렸다고 봅시다. 아무것도 안 눌렸다고 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 얘 다 끊어졌으니까 풀다운으로 돼 있으니까 0, 0, 0, 0이 읽히겠죠. 아무것도 안 눌리면 0, 0, 0, 0. 그죠? 그렇게 읽혀요. 근데 만약에 얘가 눌렸다고 봅시다. 얘가 눌렸다고 보면 어떻게 돼요? 자, 1이 쏴졌으니까 1이 쭉 가서 전류가 이렇게 가서 눌렸어. 눌렸으니까 가요. 1이. 전류가 이렇게 가요. 근데 어떻게 돼? 1로 빠지려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저항이 있으니까 못 빠지죠. 1로 다 가죠. 그죠? 그래서 1이 읽히죠. 자, 이걸 지우고 합시다. 자, 얘가 눌렸을 경우 1, 0, 0을 쏘고 얘가 눌렸을 경우 봐봐요. 얘가 쇼트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쭉 가서 5V가 이렇게 가서 쭉 가요. 가서 눌려서 갈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 1로 갈라 그러니까 저항이 있어서 못 가고 이쪽으로 그냥 빠지겠죠. 전류가. 그래서 1이 나오겠죠. 자, 얘는 어떻게 돼? 얘는 안 눌렸잖아요. 그죠? 얘만 눌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얘는 안 눌렸으니까 그냥 0이 나오죠. 0. 얘 끊어졌으니까. 여기에 풀다운 저항이 있으니까 그냥 0이 나오죠. 얘도 그냥 0. 얘도 0. 얘는 그냥 뭐 하나도 안 걸렸으니까 끊어졌으니까 그냥 접지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풀다운 저항이니까 0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자, 1 0 0을 쏘고 1 0 0 1 0 0 0이 읽히면 얘가 눌린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죠. 이해하기 쉽죠? 자, 두 번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100을 쏘고 얘가 눌렸다고 봐요. 얘가 눌렸다고 보면 어떻게 돼? 자, 100을 쐈다는 얘기는 요 줄만 인식하겠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자, 얘가 안 눌렸으니까 얘는 안 눌렸으니까 당연히 여기 끊어졌으니까 얘가 0이 나오고 자, 얘는 1이 이렇게 가요. 1이 이렇게 가. 자, 전류가 이렇게 가서 눌렸으니까 이렇게 가요. 가다가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저항이 있으니까 못 가고 그냥 이쪽으로 가죠. 그죠? 그래서 1이 나오죠. 얘는 끊어졌으니까 0. 자, 그죠? 자, 100을 쏘고 0100이 읽히면 이렇게 출력을 하고 이렇게 읽히면 그죠? 100을 쓰고 0100이 읽히면 얘가 눌렸다는 거죠. S4가. 네. 자, 세 번째 거. 세 번째, 네 번째까지 해 봅시다. 자, 세 번째 거. 역시 마찬가지로 100을 쏘고 자, 100을 쏘고 세 번째 게 이렇게 붙으면 자, 눌리면 어떻게 돼? 0010이 읽히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 S7이 눌렸다는 거죠. 자, 네 번째 것도 마찬가지죠. 자, 네 번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00을 쏘고 0001이 읽히면 얘가 눌렸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 처음에 얘 100을 쓰고 얘가 눌렸냐를 if문으로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첫 줄이 다 끝났어. 첫 줄이 다 끝났어. 그럼 두 번째 줄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죠. 자, 두 번째 줄 어떻게 돼요? 자, 두 번째 줄 인식하려고 그러면 얘가 0이고 얘가 1이고 얘가 0이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 1이 들어가는, 1이 출력되는 줄만 인식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가 눌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얘가 눌렸어. 그러면 얘가 1이 되죠. 그죠? 눌렸으면 전류가 이렇게 가서 눌렸기 때문에 이렇게 가죠. 그죠? 자,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전류가 가서 이렇게 가서 눌렸기 때문에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풀다운 쪽으로 갈래다가 접지 쪽으로 갈래다가 저항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서 그냥 1이 나오죠. 얘 안 눌렸어. 그럼 0이 나오죠. 자, 010이 출력을 해주고 010으로 출력을 해주고 1000이 나오면 어떻게 돼? 얘가 눌렸다는 거죠. S2가 요거를 이쪽으로 쏴주고 그래서 읽어보니까 1000이 나오면 얘가 눌렸다는 겁니다. 자, 비슷하게 0100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010을 쏴주고 0100이 나오면 얘가 눌렸다는 거죠. 그죠? 자, 0010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얘가 눌렸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0001이 나오면 얘가 눌렸다는 거죠. 그죠? 예. 네. 얘가 눌렸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얘만 한번 해볼게요. 자, 010을 쏴줬어요. 그럼 어떻게 돼? 두 번째 줄을 인식하겠다는 거죠. 얘를 눌렀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얘는 끊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에 상관없죠. 자, 여기에 상관없어요. 얘는 왜냐면 여기가 0이기 때문에 얘 눌려도 0이니까 상관없어요. 얘만 보는 거예요, 얘만. 자, 끊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0이죠. 그죠? 0. 얘도 0이죠. 자, 얘도 0이에요. 근데 얘는 어떻게 돼? 얘는. 자, 뭔가 전류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저항이 있으니까 그냥 나가 버리죠. 그죠? 그래서 1이 되죠. 그래서 010을 쏘고 0001이 나오면 얘가 눌렸다는 거죠. 네, 두 번째 줄까지 했습니다. 네, 세 번째 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줄도 우리가 세 번째 줄을 인식하고자 하면 얘를 1로 해주고 얘를 0으로 해주고 얘를 0으로 해주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 얘가 눌리면 자, S3가 눌리면 100001이 읽히죠. 네. 얘가 눌리면 어떻게 돼요? 얘가 눌리면 0100. 그쵸? 얘가 눌리면 0010. 얘가 눌리면 0001이 읽힙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루프를 돌리죠. 자, 처음에, 자, 이거 지우겠습니다. 처음에 첫 줄을 검사하고 0100을 넣어서 if문으로 얘네들 중에 어느 게 1이 나왔나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010으로 눌러서 그 다음에 얘네들 중에 어떤 게 눌렸나 보고, 그 다음에 0011을 보내서 그 다음에 얘네들 중에 어떤 게 1이 나오나 봐서, 아, 어떤 게 눌렸구나, 그렇게 인식을 하죠. 그게 이제 키보드 매트릭스의 그 인식 방법입니다. 키 매트릭스, 키패드 매트릭스의. 자, 이거 키패드 모듈입니다. 이게 모듈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키패드 R0, R1, R2, R3가 있고 C0, C1, C2가 있죠. 여기가 출력이고, 우리 128 입장에서 보면 얘가 출력이고 얘가 입력이죠. 그죠? 128 입장에서 보면 이쪽으로 데이터를 넣어주고, 출력을 해서 데이터를 넣어주고, 우리가 이걸 읽어오는 거죠. 그죠? 이쪽을.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이 키를 인식하는 겁니다. 자, 실험 17의 1을 보겠습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키패드에서 첫 줄, 우리가 설명했던 S1, S4, S7, S10 키보드만 인식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보자, 그 얘기죠. 그리고 눌린 값을 7 세그먼트에 표시해보도록 하자. 요걸 한번 프로그램을 짜보는 거죠. 자, 요거 S1, S4, S1, S4, S7, S10만 인식해보자, 그 얘기죠. 예,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100을 쓰고 C0에다 1을 쓰고 C1에다 0을 쓰고 C2에다 0을 쓰고 이걸 읽어서 7 세그먼트에다 찍어주면 되죠. 그죠? 7 세그먼트에 찍어주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7 세그먼트 쪽은 PA0부터 PA7까지 이렇게 ABCD EFGH까지 연결하고, 그 다음에 PC0부터 PC3를 이 커먼 단자 C0, C1, C2, C3에다 이렇게 연결을 해줘요. 해줍니다. 그 다음에 키패드는 포트 B0에서부터 포트 B2를 출력으로 써요. 얘를 포트 B0, 포트 B1, 포트 B2, 포트 B2, 세 개죠? B0, B1, B2. 얘를 출력으로 써요. 지금 커넥터는 네 개짜리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키패드 C0, 키패드 C1, 키패드 C2에다 얘를 연결을 했습니다. 자, 볼까요? 지금 얘하고 연결을 한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입력은 키패드 R0, 키패드 R1, 키패드 R2, 키패드 R3를 자, PD0, PD1, PD2, PD3에다 연결을 한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입력으로 썼다는 얘기고, 얘는 출력으로 썼다는 얘기죠. 얘는 우리가 출력으로 얘는 이제 출력으로 썼단 얘기고, 그죠? 출력으로 썼단 얘기고, 얘는 키 값을 읽어오는 입력으로 썼단 얘기죠. 그죠? 입력으로. 네, 그 얘기입니다. 요건 그 설명한, 제가 방금 전에 설명한, 회로도 가지고 설명한, 이걸 표로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C0가 1이고, C1이 0이고, C2가 0이면, 출력 값이 이렇게 돼서, 자, S1이 눌리면 R0가 1이 되고, 자, S1이 눌리면 R0가 1이 되고, 나머지는 0이죠. 그죠? S4가 눌리면 R1이 1이 되고, S7이 눌리면 R2가 1이 되고, S10이 눌리면 R3가 1이 된다. 요걸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짜는 거죠. 네. 자,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보면 7 세그먼트 함수는 우리가 앞에서 많이 했던 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고, 자, 메인에서, 자, 포트 C를 7 세그먼트 커먼 단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출력으로 설정했죠. 그죠? 그래서 포트 C를 0x0f, 0x0f 밑에 포트 C0, C1, C2, C3만 출력 단자로 썼으니까, 그죠? 그리고 포트 A는 다 출력 단자로 썼으니까 0xff.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포트 B는 출력 단자로 쓰고 포트 D는 입력 단자로 썼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포트 A에다 그냥 한번 쏴주고 포트 C하고 한번 쏴줬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파일에서, 자, 포트 B0에다 1을 주고 포트 B1에다 1을 0을 주고
포트 B2에다가 0을 줬다는 건 C0가 100이죠. 그죠? 100. 그리고 핀 D를 읽어왔어요. 핀 D를. 핀 D를 읽었어요. 포트 D를 읽었어요. 포트 D를 읽었는데, 자, 여기서 0x, 0f를 해줬어요. 왜 0x, 0f를 해줬을까? 자, 0x, 0f를 해준 이유는, AND 해준 이유는 뭐냐면, 포트 D가, 자, 키패드, 포트 D의 D0와 키패드 R0하고 연결되어 있고, 포트 D의 D1이 키패드 R1하고 연결되어 있고, R2하고 연결되어 있고, R3하고 연결되어 있죠. 근데, 포트 D에 4번, 5번, 6번, 7번은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 D를 한꺼번에 읽을 경우 뭐가 읽힐지 몰라요. 얘가 붕 떠 있으니까 1이 읽힐 수도 있고 뭐 0이 읽힐 수도 있고 뭐 1이 읽힐 수도 있고 0이 읽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 그런데 그럼 어떻게 돼? 얘는 부정확한 데이터죠. 그러면 어떻게 돼? 얘를 가공을 해 줘야 돼, 이 데이터를. 어떻게? 얘를 다 0으로 만들어 줘. 0 0 0 0으로 만들어 엔드하고 얘를 1111로 엔드를 해줘요. 그럼 어떻게 돼? 여기는 뭐가 있든지 간에 0이 되죠. 0. 그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1로 엔드 해줬으니까, 자, 1로 엔드 해줬으니까 여기는 그냥 나와요. 예를 들어서, 자, 색깔을 좀 바꿔봅시다. 자, 색깔. 자, 여기에 00 뭐 01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11 엔드 해주면 1이 나오죠. 10 엔드 해주면 0이 나오죠. 10 엔드 해주면 0이 나오고 10 엔드 해주면 0이 나오고 이게 그냥 빠지죠. 그죠? 그러니까 위에 네 비트를 마스크 해준다는 얘기예요. 마스크 해준다는 얘기예요. 0x 0f를 엔드 해준다는 얘기는 위에 이 0이 위에 네 비트를 마스크 해주고 밑에 네 비트는 그냥 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읽어와가지고 0x01이면 R0가 읽힌 거죠. 그죠? 그럼 스위치 1이 눌린 거고. 자, 0x02면 어떻게 돼? 0x02R4가 눌린 거죠. 그죠? R4가 눌린 거죠. 그래서 키밸류를 4를 넣었어요. 그죠? 여기서 여기 보겠습니다. 자, 100을 넣고, 그죠? 얘가 포트 D에 0비트, 얘가 1비트, 얘가 2비트, 얘가 3비트니까 그죠? 여기가 1이 들어오면, 얘가 1이 들어오면, 1이 들어오면, 얘가 눌렸다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가 들어오면, 키밸류 4가 눌렸다는 거고, 4가 들어오면, 키밸류 7이 눌렸다는 거고, 8이 들어오면, 키밸류, 가 10이 눌렸다는 거죠. 자, 요게 이제, 키값이죠, 키값. 요 키가, 요거라고 봐요. 그래서 어떻게 돼? 위에 4비트는 0으로 해줬고 0000 자 0001 즉 1이면 키값이 1이면 1번 키가 눌렸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자 또 여기가 0000 여기 키값이죠. 키란 변수죠. 여기 키 키란 변수 0000 0010 즉 키가 0x0이면 키밸류는 4번이 눌렸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0000 0100 0x04면 7번이 눌렸다는 거고 그 다음에 0000 1000 요게 눌려졌다면 0x08이면 이게 0x08이죠? 0x08이잖아요. 그죠? 08이면 키밸류는 10번이 눌렸다는 거다. 그 얘기죠. 그래서 세븐세그먼트에서 키밸류를 바로 찍어주면 되죠. 네, 이렇게 찍어주면 세븐세그먼트에 키값이 나올 겁니다. 요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쳐놓고 컴파일해서 다운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인포메이션 나왔죠? 프로그램도 칩 에라 없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지금 다운로드가 되고 있죠. 자, 됐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다 보면 인포메이션 요거를 체크를 풀어주면 그 인포메이션이 안 나타나요. 그죠? 그냥 다운로드 되고 있죠.
네.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저는 요 인포메이션을 가능하면 이렇게 체크를 해주고 이제 컴파일 하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뭐 이런 게 나와서 한번더 쉬고 가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그램이 다운로드가 컴파일 에러가 없이 다운로드가 됐습니다. 그러면 실행하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했습니다. 처음에 0000이 나오죠. 아무것도 안 읽히니까. 자, 첫 번째 스위치를 눌러볼게요. 첫 번째 스위치 눌렀습니다. 1이 나오죠. 1이. 그죠? 1이 인식됐다는 거죠. 네 번째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스위치 4를 눌렀습니다. 4가 나오죠. 4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위치 7을 눌렀어요. 자, 7을 누르니까 스위치 7이 나오죠. 네. 10번을 눌렀어요. 10이 나오죠. 네. 이렇게 됩니다. 첫 줄을 인식하는 거죠. 두 번째 줄 한번 눌러볼게요. 두 번째 줄은 아무리 눌러도 인식이 안 되죠. 네. 세 번째 줄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줄만 누르면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죠? 1, 4, 7, 10. 네. 네. 그 결과가 이 세븐 세그먼트에 나오는 거죠. 네. 실험 17의 1이었습니다. 실험 17의 1을 보겠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키보드 전체를 인식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기로 한다. 그죠? 뭐, 연결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C0가, C0에다 1을 쏘고 0, 0을 쏘고 나서 자, 1000이면 뭐예요? 스위치 1이 눌린 거고 0100이면 스위치 4가 눌린 거고 뭐 0010이면 스위치 7이 눌린 거고 0001이면 스위치 10이 눌린 거고 그쵸? 그 다음에 C1에다 1을 써야 되죠. C1에다 1을 쏘고 그죠? 그리고 010을 쏘고 1000이 눌리면 두 번째 줄 스위치 2가 눌린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R1이 1이면 스위치 5가 눌린 거고 R2가 1이면 스위치 8이 눌린 거고 R3가 1이면 스위치 11이 눌린 거고 그쵸?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됐죠. 001을 쏘고 R0가 1이면 스위치 3, R1이 1이면 스위치 6, R2가 1이면 스위치 9, R3가 1이면 스위치 12가 눌린 거다.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면 되죠. 네, 프로그램을 보면 17의 1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실험. 쭉 내려볼까요? 여기도 똑같죠. 그죠? 여기도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캐릭터로 키패드 CX를 선언했어요. 요거 뭐냐면 자, CX를 0x01로 선언했어요. 요건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자, 잠깐 볼게요. 앞에. 자, C0를 1로 쏘고 그다음에 100으로 쏘고 그죠? C0, C1, C2를 100으로 쏘고 그다음에 얘를 C0를 0으로 쓰고 C1을 1로 쏘고 C2를 0으로 쏘고 C0를 0으로 쏘고 C1을 0으로 쏘고 C2를 1로 쏘고 요게 계속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걸 갖다가 간단한 연산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이 변수를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요 변수를 도입한 거예요. 요 변수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한 바이트짜리 변수죠. 키패드 CX가. 아, 그게 요게 한 바이트짜리 변수라고 봐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C0, D0죠. 요게. 요게 C1, C2. 이렇게. 이렇게 됐다 그러면 자, 처음에 어떻게 돼요? 0000 0001.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0x01을 넣어주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나서 뿌려주고 그다음에 한 비트를 왼쪽으로 시프트를 해줘요. 얘를. 얘를. 키패드 CX를. 그럼 어떻게 돼요? 0000 0010. 즉 C1이 1이 나가죠. 그죠? 그리고 다 연산을 하고 나서 다시 한 비트를 왼쪽으로 시프트 해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0000 0100.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 쓰고 나면 다시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려고 이 변수를 도입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한 거죠. 그쵸? 자, 메인의 파일문을 보겠습니다. 자, 요거부터 볼게요. 키패드 CX가 0x01이죠. 처음에. 그쵸? 0x01이고, 자, 그리고 세 번을 돌아요. 세 번을. 왜? 세 줄이니까. 세 줄이잖아요. 그죠? C0, C1, C2. 이렇게 세 줄이니까. 얘를 100 해주고, 4가 i가 0일 때, 그 다음에 i가 1일 때는 010, i가 2일 때는 001 이렇게 해주려고 세 번을 돌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그래서 0x01을 넣고,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처음에
처음에 0x01을 쏴주겠죠. 얘가 키패드 CX가 0x01이죠. 그죠? 0x01을 쏴주고, 포트 B로, 포트 B로 쏴주고. 그럼 어떻게 돼? 첫 줄을 인식한다는 거죠. 첫 줄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첫 줄이면 어떻게 돼? I가 0이니까, 지금 처음에 I가 0이니까, 얘가 I가 0일 때죠. I가 0일 때. 그죠? I가 0일 때, 얘가 I가 1일 때. 자, 얘가 I가 1일 때. 얘가 I가 2 때죠. I가 2 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처음에 I가 0일 때, 즉, 첫 줄을, 0x01이죠, 얘가. 0x01을 쏴주면 첫 줄을 인식하겠다는 거죠. I가 0이면 1, 4, 7, 10이죠. 자, 01, 02, 04, 08, 08에서. 우리가 실험 17에 2라고 똑같은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I가 1일 때, 1일 때는 어떻게 돼요? 얘가 하나 왼쪽으로 시프트 돼서 얘가 0x02가 되고, 자, 이렇게 해서 0x02를 쏴주는 거예요. 그럼 얘, 두 번째 줄을 검색하겠다는 거죠. 두 번째 줄을 검색해서 i가 1이니까 자 i가 1이니까 얘가 1이죠. 그래서 2 5 8 11 2 5 8 11번 키를 인식하겠다는 거죠. 그죠? 지우고 다시 하겠습니다. i가 1일 때 어떻게 돼? 1일 때 2번 스위치, 5번 스위치, 8번 스위치, 11번 스위치를 인식하겠다는 거죠. 얘가 지금 i가 1일 때 얘는 0x02죠.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쪽으로 와서 1만큼 왼쪽으로 시프트 해주면 얘는 어떻게 돼요? 예, 0x02가 왼쪽으로 1만큼 시프트 해주면 얘는 어떻게 돼요? 0x04가 되겠죠. 4가. 그죠? 4. 그럼 여기서 0x04를 포트 B로 쏜다는 얘기는 어떻게 돼? 자, 세 번째 줄을 인식하겠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i가 2 때죠. 그럼 i가 2면 얘가 2로 변하죠. 자, 2면 자, 1 더하기는 3번 키, 그 다음에 2면 6번 키, 그죠? 6번 키, 그 다음에 9번 키, 12번 키를 인식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찍으란 얘기죠. 세븐 세그먼트. 네, 그 얘기입니다. 자, 실험 17의 2를 컴파일하고 빌드해서 다운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다운로드 하고 있죠. 네, 다운로드가 완료됐네요.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했어요. 그러니까 0000이 나오죠. 그죠? 스위치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그죠? 스위치 누르는 거에 따라서 세븐 세그먼트에 이렇게 그 표시가 되고 있죠. 네. 실험 17의 2였습니다. 실험 17의 3을 보겠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50mm 인터럽트 함수 내에서 키보드 전체를 인식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기로 하자. 자, 키보드 인식 프로그램을 50mm 타이머 인터럽트 함수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실험 17의 2하고 17의 1을 보면 그 파일 루프 안에서 키보드만 쳐다보고 있죠, 프로그램이. 자, 봐봐요. 파일 루프 안에서 메인 프로그램이 키보드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여기. 그쵸? 그럼 다른 일을 할 수 있어, 없어? 다른 일을 못하죠. 메인 안에서 이렇게 키보드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다른 일을 못하죠. 이러면 안 되죠. 키보드는, 그래서 키보드 인터럽트는 항상, 키보드 인식 프로그램은 항상 타이머 인터럽트 안으로 집어넣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시스템 만들 때 항상 키보드는, 왜냐면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일을 하다가 키가 들어오면, 자, 그 애를 인식하고 가야 되죠. 그죠? 근데 키값이 많으니까 50mm마다 한 번씩 이렇게 키를 인식하고, 50mm마다 한 번씩 키를 인식하고, 이렇게 가야 돼요. 자, 50mm마다 한 번씩 키값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검사하고 가야죠. 이렇게. 자, 제가 여기서 50mm로 썼는데 사실은 30mm 정도로 쓰는 게 가장 적당해요. 근데 50mm 정도로 하면 사람이 빨리 키를 눌렀다 띄어도 키를 잡아낼 수 있어요. 50mm 인터럽트를 사용하면. 근데 제가 실험을 해보니까 한 100ms 타이머 인터럽트에다가 키 인식 프로그램을 집어넣으면 키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 얘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5mm 타이머 인터럽트를 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자주 일어나죠? 더 자주. 그죠? 자주 일어나죠? 그러면 어떻게 돼? 메인 프로그램에서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키보드 인식 프로그램을 몇 미리세컨드마다 한 번씩 실행시키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실험적으로 따져보니까 30mm에서 50mm마다 한 번씩 키를 인식하는 게 키도 안 잊어버리고, 키값도 안 잊어버리고, 그리고, 마이크로 프로세스의 실행 부담도 별로 안 되고, 그래서 50ms마다 한 번씩 실행을 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선. 그래서 실험 17에서 한번 쭉 보면, 한번 밑으로 내려서 한번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실험 17의 2하고 똑같아요. 프로그램은. 자, 실험 17의 2하고 거의 똑같죠. 거의 똑같은데, 자, 키 인식 프로그램을 타이머 인터럽트 안에다 넣었죠. 타이머 1에다 넣었습니다. 그쵸? 타이머 1에다 쭉 넣었어요. 키 인식 프로그램을. 자, 얘가 50mm 타이머 초기 값이죠. 릴로드 값. 네, 그렇게 릴로드 값입니다. 한번 쭉 보겠습니다. 네, 메인에서는 어떻게 돼요? 메인에서는. 자, 인터럽트 사용했으니까 요걸 해주고, 메인에서는 그냥 키 값만 세그먼트에 찍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얘가 뭐 다른 일도 할 수도 있죠. 그죠? 메인에서 돌다가, 파일문에서 돌다가 50mm마다 키를 한 번씩 이렇게 검사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거죠. 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메인에서는 그냥 키값만 찍어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세븐 세그먼트에서 키를 찍어주지만 다른 일도 할수 있죠. 그죠? 그럼 자동적으로 50mm마다 이렇게 키를 검사하고 가는 겁니다. 인터럽트, 50mm 인터럽트를 사용해서. 자, 얘는 어떻게 결정했죠? 얘는? 자, 얘는 어떻게 결정했어요? 얘는 TCC R1B는 요 분주비죠. 그죠? 분주비. 분주비고 얘는 어떻게 결정했어요? 얘는 위에 보면 있죠. 자, TCC R1A는 뭐다 0이고 TCC R1B는 자, 0x 05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1024 나누기 14.7456. 우리 앞에서 했습니다. 이거 다. 그래서 별도로 설명은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잊어버리셨으면 요거 쭉 보시고 기억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초기 값이 0xFD30이 나와서 상위 바이트에는 0xFD를 넣고 하위 바이트에는 0x30을 넣어줬어요. 그죠? 그래서 50mm마다 인터럽트가 발생이 가능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실험 17의 3은 프로그램을 넣어보면 실험 17의 2하고 똑같습니다. 별로 우리가 육안으로 그 차이를 못 느껴요. 그러니까 뭐 다운로드를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연습 문제 한번 볼게요. 실험 17, 아, 연습 문제 17의 1. 자, 17의 3을 수정해서 스위치가 눌릴 때 인식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스위치가 눌릴 때 인식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 스위치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눌릴 때, 자, 요 상태에서 요 상태로, 그죠? 변할 때, 스위치 값이 변할 때, 지금 요 상태에서 스위치가 눌릴 때죠, 눌릴 때. 요 때를 어떻게 인식을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요 때하고, 익스클루시브 OR을 하면 결과가 나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거. 자, 얘도 마찬가지죠. 17의 3을 수정해서 스위치를 눌렀다 뗄때 인식한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자. 자, 그럼 어떻게 돼? 요 상태로 변했을 때, 그죠? 그럼 어떻게 돼? 이게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죠? 이것도 익스클루시브 OR하면 되죠. 그죠? 익스클루시브 OR하면 얘하고 틀리니까 1이 나오죠. 네. 만약에 얘하고, 자, 요 상태하고, 익스클루시브 OR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0이 나오죠. 그죠? 다시, 여기다 잘 써볼게요. 자, 요 상태에 이렇게 있어요. 요 상태하고, 자, 50mm마다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요게 50mm야, 요 간격이. 50mm. 자, 요 상태하고, 익스클루시브 하면 어떻게 돼요? 0이 나오죠. 자, 그리고 요 상태하고, 익스클루시브 하면 어떻게 돼요? 0이 안 나오죠. 그죠? 틀리니까. 그럼 요 상태하고, 익스클루시브 하면 어떻게 해요? 익스클루시브 OR 하면. 0이 나오죠. 상태가 같으니까. 그죠? 자, 요 상태하고 익스클루시브 하면 어떻게 돼요? 0이 아니죠. 그죠?
익스클루시브 오와 연산을 이용하면 요런 17의 2라고 17의 2를 아주 그 잘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래서 17장을 마치겠습니다.